퀴즈 놀이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9문제. 제한시간 안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화면 왼쪽에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새학기, 공작새, 밤공기.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아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겨울비, 강아지, 발걸음.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우산꽂이, 계획표, 수선집.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추석 연휴, 옷걸음, 그림책.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저고리, 덩어리, 금수강산.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삼천리, 유부초밥, 고양이.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바지, 대성통곡, 소유자.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생산지, 모래사장, 바닷가.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는 4개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남한강, 경기도, 고래잡이, 순댓국. 다들 잘 찾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